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 신문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예. 어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2022년 4월 15일 우리 심동보 제독님 모셨습니다. 오늘 아주 화창한 봄날씨예요. 아, 예,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네. 뭐 날씨 좋은지도 모르시고 방송 준비하시냐. 아니, 아니죠. 그렇죠? 네.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지난 일주일, 예. 지난주 목요일 나오셨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예. 자, 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보면 이 저 채팅창에도 야 HB님. 아, 새로운 분들이에요? 네네. 좋은 회사입니다. 예. 카티아님, 한민님, 유니칼스의 생각, 박정원님. 전정희님, 위티스님, 예, 좋습니다. 자, 윤칼스의 생각, 한민님 쭉 들어오셨고요. 자, 슬슬 방송 시작할까요? 그래요. 예, 예. 네, 네. 예. 자, 오늘 뭐 다룰 여러 가지를 한번 모아봤어요. 예,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 문제, 그것도 사실 그 지금 우리 생활에, 직접 우리의 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또 한반도 그렇죠? 정세와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 빵집부터 저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 후라이 네. 미리 30%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시기. 하여튼 뭐 그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언론의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보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매체를 보면 정말 뭐 완전히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참 이게 어떤 국제 감각, 네? 예, 우리 한반도에 예.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예. 이 국제 감각,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국민들이 그 정보나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언론이 예, 예. 언론이 참 상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걸 예.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게 딱딱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소위 말하는 뭐 시청률도 또는 뭐, 이, 소위 말하는 readability. 이 읽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안 달아놓은 거라.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삼류 언론인 거죠. 예. 그게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짜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위상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국제 문제에 그렇게 소홀히 할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세계적인 그 이슈인데, 좀 떨어지죠. 아, 상당히 떨어지죠. 강건도 불구경하는 것 같아요. 강건도 불구경해요. 네. CNN을 보면은, 네. CNN은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주로 그 백악관 그 대변인 브리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내가 자주 보거든요. 예. 네? 거의 뭐, 첫 질문부터 우크라이나예요. 그렇죠. 기자들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50여일 되고 있죠? 50일째입니다. 50일째죠? 그게 금년 2월 24일 날 네. 전면 침공을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명내고 네. 왜 이걸 하느냐 뭐 했는데 하여튼 그렇댔어요. 자, 그런데 50일이 이제 됐는데. 예, 예, 예.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가볍게 그냥 아 그럼요 쑥대밭을 낼 걸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 네. 예.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저 말씀대로 러시아가 첫째 러시아하고 미국 뭐 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나라가 좀 허약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대리전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미국이 물론 거기에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참전한 건 아니고 지금만 지금 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불 정도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근데 초기 여기에 대한 그 판단, 러시아나 미국이나 전략적 판단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죠. 뭐,
오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냐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적어 말이지. 예? 심지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 아. 체리 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루아침 해장거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침공한다는 그 것만 줘도 스스로 그냥 손들 거다. 혼비백산이 될 줄 알았다. 저항의지, 그냥 저항의지를 그냥 우리 대규모 군사력으로 이렇게 그것만 줘도 예. 우크라이나에 손 안 들겠냐 이렇게까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손이 안 들어가 실제 침공을 했을 때 네. 3일 내지 5일, 아, 3, 40분이면은 러시아군 전부 다 괴멸시킬 수 있다. 야.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10분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네. 러시아 거기서 거기 군부 내에서 총참모부 그 핵심 대리인 직접 이야기한 것도 나오고 그 러시아 내부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러시아는 이거 완전 말씀대로 한중도 안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했는데 무슨 뭐 3, 40분이 아니라 지금 50일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러시아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아마도. 네, 네. 그때 조금 세부적인 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도. 미국, 그, 마크 밀러 합참 의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월 말에, 그니까 2월 24일날 침공을 개시했는데, 예. 2월 말에, 2월 침공 개시 직전 같아요. 예. 미의회 그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예. 72시간 안에 함락된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판단이 그냥 초기 판단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별 저항도 못하고. 예, 예. 그냥 그 하루아침 무너진다. 예, 예. 한마디로 저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돼가지고 합병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미국이나 러시아가 판단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의 하루아침 해장거리밖에 안 된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케이크 위에 있는 그 고명. 그렇죠. 체리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인가요? 예. 슬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정체성과 독립 지우기를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정말 그래 한 거예요. 초기 전략적 판단이 완전히 이제 이거는 자연한 거죠. 실패한 거를. 자, 그런데 왜 그런 전략적 판단이 실패했냐, 이게.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 예. 그 다음에 미국도. 예, 예, 예. 이게 간단하게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이 장기전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개입을 해야 되는가 보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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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그냥 러시아가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 예. 이게 미국이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 근데 그런 전략적. 그게 네. 전쟁을 하면은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 서로 상호 공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거 이제 첫 단계에서 우리 전쟁 연습하지 않습니까? 매년 첫째 단계는 방어예요. 방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공세 전환을 해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장악해거든. 주도권 장악. 전쟁을 할 때 주도권 이니셔티브 주도 예.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주도권을 지금 장악을 누가 하느냐 이 단계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 아직도 주도권을 못 잡은 거예요. 러시아 주도권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을 걸로 다 러시아도 판단했고 미국도 판단했는데. 그렇죠. 근데 안 된 거예요. 50일 지났는데. 50일 지났는데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을 못 잡는 거예요. 승기를. 그다음에 뭐냐? 네. 전장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전장. 네. 해서 결정적인 거는 적의 저항 의지. 저항 의지를 말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투 안에도 막 항복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저항 의지가 말살됐다는 거다. 저항 의지가 말살되면 그 전쟁이 종결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정화. 자,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좀 하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네네. 우크라이나가 저항을 하지 않을 걸로 본 거지. 않을 걸로 본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그 저 내부에서 총참모부에서 놓은 그 말이 그거잖아요. 네. 어, 금만주도 이거 이것들이 손들 줄 알았는데. 도망갈 줄 알았지. 그 아니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도 보니까 뭐 옛날에 뭐 코미디언 출신이고 하니까 이게 간단하게 무너질 줄 알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제 그 칼폰 크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보면 예. 바로 상대방이 반격을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예, 맞아요. 때려 부시한다는 거죠. 예,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소위 말한 전쟁의 ABC야. 예, ABC. 근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 그래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예. 통치를 하는 나라에서 그다음에 군사력도 뭐 옛날에 뭐 핵 다 폐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1994년에 그 뭐 그런 이야기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그거 믿고 네. 그 핵 억지력도 없는 데다가 재래식 군사력에 또 엄청 그거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잘 버티느냐면 결정적인 거는 러시아 국민의 저항의지예요. 제가 판단하거는 왜? 러시아 아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이지.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러시아 그 구소련 시절에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서방 자유국가에 편입이 된 거라고. 그 문화, 정치 시스템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 저 가치를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하하.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무슨 곡창지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국기도 뭐 곡창지대에 표시돼 있다면서요. 근데 옛날에 그 구소련 시절에 집단 그 집단 농장. 그래서 많은 생산을 했는데 그 2차 대전 때 예. 골로드 모르라는 게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말로 골로드 모르가 뭐냐면 베랑키 아사한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구소련 시절 때 굉장히 비참하게 예. 자기 나라에서 식량이 이렇게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서 죽었단 말이야 대량으로. 그런데 그 이제 독립을 해가 보니까 사회재산은 인정되고 예. 훨씬 나아졌잖아요. 예. 그럼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러시아에 우리가 합병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결정적인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지가. 국민의지. 그게 우리가 6.25 전쟁 때 말이죠. 중요한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6.25 전쟁도 우리가 뭐 했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북한 그 T-34 탱크 그냥 그렇죠. 3일 만에 서울 함락되고 그냥 낙동강까지 막 한 달 다 내가 밀리뿌리잖아요. 미국 와서 우리가 그냥 날아갔는데 예. 어떻게 그 저 그렇게 또 그냥 처절하게 그 행편없는 국군이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저항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건국 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한 결정적인 그 저 정책이 토지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토지 계획을 해서 전부 소작농 이렇게 짓다가 예.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렇죠. 거기서 열심히 그냥 농사를 지으면은 먹고 살 수 있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하고도 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북한한테 우리가 점령이 되면은 예.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공산 침략에 그냥 똘똘 뭉쳐가 저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물론 미국 유엔군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근본은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에서 공산화를 막기 위한 처절한 저항. 그렇지. 이게 자발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거야. 자발적. 그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우크라이나 얘기죠 국민이 절대 공산 체제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없다. 이미 자유를 맛을 봤기 때문에 옛날 저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네.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2년도 안 돼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신, 신념을 국민들이 갖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뭐 땅이 넓던. 그렇죠. 어떻든 작든
하여튼 그걸 잘 읽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화를 맡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예, 예. 토지개혁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저는 만약 토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해놨으면. 안 해놨으면 안 되지. 그냥 공산화가 됐다는 거지. 공산화는 뭐,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네. 우리가 뭐 다른 게 뭐였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을 더 동경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만약 토지를,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렇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오히려 더 평등하고. 그럼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함으로써. 네. 토지가 이제 국민들로 돌아간 거야. 네. 네? 예, 예. 맞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엄청난 그,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런 막 나라를 만들 때, 네네. 그 재헌헌법이나 이런 걸 보면, 예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를 내지 못하는, 네예.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그 시스템을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헌법이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예예. 결단인 거야. 예예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쉽게 안 무너진 이유가 네. 국민들의 저항 의지인데, 그렇죠. 그 저항 의지가 네. 왜 생겼느냐면, 네. 1996년에 독립을 했죠, 그 우크라이나가. 아니요, 1991년. 91년, 예, 네, 91년에. 그러니까 그 소련 해체하고, 그렇죠. 왜 그 당시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쭉 주변에 있는 뭐 한 서른 몇 개국, 20, 30개국. 네, 하여튼 예. 다 이게 독립해버리죠. 독립했죠. 예. 그 과정에서 독립했는데, 예, 예. 1991년 독립하고서 2022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30. 과거의 러시아 국민이 아닌 거야. 그리고 32년 동안 이미 맛을 봐서 32년이 그렇죠. 짧지 않잖아요. 한 세대잖아, 한 그렇죠. 세대. 그렇죠. 32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러시아는, 러시아 군대는 과거 러시아, 소련 군대. 예, 예.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무기나 어떤 국가 수준에 비할 때 러시아보다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아. 그 잘못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치명적인 전략적 판단 예.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질 버렸어. 식량난, 에너지난, 막 심지어 금융위기까지 가지고 그렇죠.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트리플 위기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여기다 여러 가지 그 채팅 글을 올리는 걸 보면은.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아, 놀라운 일이네. 어? 아, 그렇죠. 왜 그 러시아가 이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는지 네, 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제목 재미있는 게 홍준표의 저항 의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생각. 국내 정치로 전파하시네. 네, 공준표의 저항 의지를 말씀시켜야 된다는 거지. 재밌네. 예. 나중에 얘기 좀 하죠. 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오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간단하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 그걸 왜 미국, 그 거대한 미국이 저도 그게 흥분이에요. 왜냐면 걸프전이 1999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후세인 그때 치하에서 예. 쿠웨이트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고 이제 그거야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한 거는 딱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예. 왜냐면 그런데 1992년에 이라크전이 일어났어요. 예. 그거는 미국이 침공을 했거든. 무당이 가만히 있는데 예. 그때도 미국이 초기 전략 판단을 실수했잖아요. 그 후세인이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그렇죠.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정보 있다. 예. 그걸 제어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저 아랍 평화가 다 깨지고 전 세계에도 이거 저 평화에 위협한다. 예. 뭐 이런 명분으로 참전 저 전쟁을 일으켰거든 미국이. 그렇죠. 가보니까 없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그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 많고
그 노하우가 있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이 네네. 우크라이나의 그 정세 판단에 큰 실수를 하는 걸 보면 네네. 지금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미국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다 알고 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마이티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야. 전제전환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저 국가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에서 이게 주축이지만은 네. 결국 이제 우리 생존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게 우리 독자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미국이 뭐 무조건적으로 의존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노비근성이죠. 그 대한민국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의지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그럴 수가 있나요? 아,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간단히 드린 것 같은데, 이 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이게 그 뭡니까, 전쟁의 3요소가 있어요. 예.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 예. 그 다음에 정부. 예. 이게 저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한 3일체. 3.17론이거든요. 네. 근데 군대가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저항 의지는 자체하고, 예. 군대 자체가 저항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항 의지가 안 되지. 군대는 앞서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자체가, 예를 들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적개심도 없으면 이거, 파이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군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제일 잘못한 게요. 북한이, 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는 그, 원래 쭉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삭제해버렸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한테도 우리가 얘기한 게, 네. 빨리 그 주적부터 회복시키라. 예, 예. 모든 문서, 뭐 국방 백서를 비롯해서, 국군 장병 정신진료 교범, 왜 이렇게까지 주적을 확실해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국방태세가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의제의 문제거든요. 그 주적 개념을 복원할 것 같아? 그건 못하면 그 잘못된 거죠. 그 기본이죠. 그래서 안보 문제는 그래도 조금 그 마음이 놓이는데, 뭐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라인에, 이번에, 저, 임명한 거 보면은, 몇몇이 보죠. 보수직이고,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예. 이제, 포진한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저,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2003년에 이라크 전 났을 때, 제가 합참 정보작전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 예. 언론을 막, 이라크 전 막, 매일 막 도배를 하더라고. 그렇죠. 전문가들도 나와서 막 그 의견도 제시하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때는 제가 해군 현역 대령으로 네. 합동 참모본부 정보작전 과정이니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예. 또 제 분야 이거도 전쟁국 분석해서 또 합참의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전과는 이라크전 분석해서 보고라 그랬거든. 예. 그 대비해서라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이랬는데, 전부 엉터리야. 와, 완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데, 한심하더구먼요,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거 하는 것도 한심하대. 그렇죠. 저는 그 이라크 전을 그렇게 안 봤거든. 그런데 제가 분석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맞다 이거야. 그때 제가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거 이라크 전은, 기존 전쟁 개념으로 적용해서 분석이 안 된다. 예. 이거는 완전 최첨단 전쟁 양상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그걸 또 발전시켰고 그 개념을 적용한 전쟁이다. 그래서 신속 결정 작전이라고 그래서 신속 결정. Rapid Decisive Operation. 그렇지. RDO라고 그래요. RDO. RDO. 네. 예. 그래 그 작전으로 34일 만인가? 이라크 그냥 전쟁 끝내버렸죠. 34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라크가 제대로 정확 나온 전행을 안 했어요. 대규모 교전이 없었다니까.
그 어떻게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정보 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개념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뭐 효과 기반 작전, 근데 이펙트 베이스드 오퍼레이션. 이걸 막 무조건 막 대량 파괴 살상이 아니고, 그렇지. 딱 효과 위주로 작전을 한 거예요. 효율성. 왜냐면 사람이 많이 죽고 대량 파괴가 일어나면요. 예를 들어 CNN에서 실시간으로 막 전쟁 사이트, 그렇죠. 전 세계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요런 애 안 좋아하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전쟁의 3요소. 이게 국민. 국민들이 이게 요론이 받쳐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전쟁 수행할 수가 없어. 네. 왜? 전쟁이라는 거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또 클라우저 협정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빨리 꺼내야 돼. 그리고 대량 살상이나 파괴가 없도록. 네. 그러니까 그게 이펙트 베이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량을 이제 폭격을 하잖아요. 네. 옛날에 다 때려 부숴. 우리가 전유한 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유르고, 뭐, 정박준 군함이고. 네. 뭐, 다 부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음흠. 비행장을, 군용, 군 공항을 폭격하면요. 네. 키노드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저, 이렇게 활주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이륙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민항기를 타도 쫙 흘러가잖아, 한참. 그 택시웨이로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만 딱, 정밀 폭격해버리면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렇죠. 비행기가 못 뜨는 공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력화된 거지, 안 맞아. 무력화된. 그런 개념으로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라크전은. 근데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야, 근데 지금 이라크전도 보면은. 또 뭐 자기 자랑을 또 엄청나게 하시네. 아니요, 이거는 참고로 그렇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봤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아직 매번까지도 저거에. 네네. 조금 구체적인 거.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전략 판단을 처음에 잘못했는데. 예. 왜 이리 장기전 국민으로 들어가냐 하면은요. 러시아한테 잘못이 많은 거죠.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에 그 정규전 수행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아주 적당히 평가했다는 거죠. 과소평가한 거. 오판했다는 게. 그 다음에 단기 속결제를 실패해버렸어. 그리고 실패하면 우발 격전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키우의 북부 전선에서도 철수도 늦어지고 한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이런데 그 집중 이런 원칙도 어긋났고 그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하급 집중이 안 됐다. 예, 하급 제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 예. 임무행 지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일이 지휘관이 지시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전투가 아니라니까. 예, 예, 예. 병사들이 각자가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해야 돼. 지휘관. 그래서 알아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 병소훈련도. 알아서 돌아가게. 근데 이 전체주의 국가는요, 그게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시키면 하고 안 하면 뭐.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없는 거지. 없는 거야. 그 소위 임무행 지휘가 안 됐다. 아. 그 다음에 공중우세라는 개념 있잖아요. 무도 제공군부터 장악하고, 그 다음 지상군이 이렇게 저 기계화 그 부대라든가 탱크가 예. 진격할 때, 다 응모를 해줘야 되는데, 드론한테도 뚫려가지고 막, 전차가, 예. 탱크가, 객파당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공중우세 이런 게 전혀, 그냥 항공기도 많은데,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핵심 표적에 대한 합동 화력 운용 한계 노출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사일로 때리던, 군함에서 함포를 쏘던, 미사일 또 함대지 미사일 쏘던, 네. 또 탱크를 포격하던, 이게 합동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핵심 표적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핵심은 요즘은 전쟁이, 이라크 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거든. 그리고 파괴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핵심, 그 예. 전략적 중심을 그냥 때려버린다고. 예, 예. 그걸 안 한 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 푸틴이라도. 예. 야, 젤렌스키 저놈 까부는데, 대통령부터 때려라! 아하. 왜 안 하나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군 폭격 맞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핵심 표적, 전략적 중심에 대한 타격도 없었고, 그게 아예 손도 못 댔다니까. 야, 완전 그냥. 그다음에 근접 항공 지원, 기갑 기계화 부대 진격 보장을 위한 근접 항공 지원도 없었고, 네. 그렇게 막 깨지는 거야.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전에 완전 취약성을 노정했고. 네. 그래서 군소 지원 있잖아요, 군소 지원. 음흠.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아이, 군소 지원 안 되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예, 예. 우크라이나 편의점에 가서 막,
그렇죠. 막 약탈하고 말이죠.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군소지원 문제, 그 다음에 장비 운용. 이게 완전히 장비도 많이 노화되고, 평소 훈련이나 숙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예. 엉망이야. 그 다음에 이게 저, 그게 결정적인 게 이번에 저, 그, 흑해함대 기함이 저는 객침된 걸로 보는데요. 하여튼 뭐, 러시아는 부정하고, 예인 중에 탄약고가 폭발해가 침몰해버렸거든요. 다 태함하고.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 전쟁 중에 저가 잘못해서 탄약고 폭발한 것도 문제고, 예. 피킥된 건 더 문제고, 그것도 흑해함대 기함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이거 완전 체면이, 예. 저는 저, 완전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예. 저는 차제, 러시아 그 푸틴 체제 있잖아요. 예, 예. 정권 자체를 붕괴시켜야 돼요. 일단, 그 미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서방국가들하고, 그,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무기까지 지원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그, 그 동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푸틴 저 체제 절대 저대로도 안 되고, 지금 저,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해가지고요. 아까 뭐, 전 세계가 지금 저 위기로 들어가고, 아까 뭐 트리플 뭐 위기, 퍼펙트 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기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되고, 네. 기업들도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예, 예, 예. 지금 다룰 게 많아요. 예, 예. 두 번째는, 왜 보수 자유 우파는 윤석열에게 열광하지 못하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3월 10일, 대선,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새벽에. 네, 네, 네.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46일째네. 네. 지금 뭐, 45일, 46일째인데. 3월 10일이니까. 네. 오늘까지 하면, 그렇죠. 45일. 예.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회복될 기미도 없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역대 대통령, 1987년 직접, 소위 말하는 민주화 체제,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잖아요. 예, 예, 예. 근본 원인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근데 지지율하고 온다 또 호감도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이런 조사에. 지지율은 뭐 40% 후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싫어하는 국민은 62%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감도는 또. 배합이야. 좋아하는 보다, 국민보다 싫어하는 국민이 배합해. 30대. 이건 난 더 심각하게 보는 거야. 보는데, 당연히 보수정권이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자유 우파, 예. 국민들은 뭐, 당연히 기대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자충년까지, 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분 좋다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지금 이러냐면, 뭐,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이 내세운 그 핵심 그 가치, 시대 정신, 약속,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야. 이 자가 당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 상식, 대선 과정, 주로 그 두 개가 주 하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정, 지금 하는 것 보니 현재까지 본인이 하는 정책이나 일 추진 방식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통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통. 예, 예. 소통도 그렇게 지금 뭐 기자들하고 뭐 지나가면서 뭐 천막 기자실에 가가지고 잔잔하고 소통, 신용을 하는데 실제 중요한 소통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통. 근데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 예,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공동정부를 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앉아놨고, 뭐, 인사를 해도 별로 뭐, 소통해서 의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것도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는데, 사전에 청와대 지금 정부하고 협조가 필요한데도, 지금 정부하고도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전에 의논한 것도 없고, 뭐, 예. 청와대에서 막 반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통도 뭐고, 그리고 멀고. 근데 협치도
강조를 하는데 협치도 제대로 안 하고 야당하고. 그리고 이거 한동훈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 예예. 그다음에 이념 정체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념 정체성 문제가 전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특히 보수 자유 애국 국민들은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념 정체성. 그런데 이것을 뭐 복원시키겠다든가.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도 안 들먹일 정도로. 그리고 거기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야. 뭐 5.18을 헌법 정신에 엮겠다든가. 뭐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든가. 김대중 대통령 뭐 생각까지 그냥 배 타고 가서 뭐 찾아뵀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름도 안 내고 말이지. 등등.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자꾸 이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지들, 나는 굉장히 정체되고 안 오르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된 건 천만 다행인데. 천만 다행이죠. 그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그 찍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한테. 네, 예, 예. 뭔가 속시원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속시원한 게 전혀 안 나오고, 그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예, 예. 예, 솔직히 그 얘기 좀 해보자고. 이 이념적 정체성이. 네. 과연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맞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 대해,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저 보수 애국 운동을 좀 한 편인데. 네. 뭐, 그 관련 그 사회단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를 만나보면은, 처음에 기대했다가 조금 틀려요. 분위기가. 아, 되게 좋아했는데, 또 뭐, 표도 찍고, 심지어는 선거운동까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계속 보니까, 아니, 우리가 제일 그, 저, 갈망했던, 이런 가치 문제, 이런 게, 본인 입에서 제대로 안 나오고, 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좀, 특히 당선이 되면은, 중도 좌파 쪽에도 표도 이제 또 호남 예.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전략적으로 호남을 그렇게 막 자주 찾아가고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엮겠다 뭐 이런 한 이런 걸 그 선거운동 일환으로 조금 어느 정도 억지로라도 좀 이해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근데 뒤에 예. 당선되고 지금 꽤 지났는데. 전혀 그게 변동이 없다는 거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계속 흐물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당선인 쪽에서. 예. 뭐 인수에 있는 데서 좀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예. 이걸 좀 제대로 잡으면 되는데.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망한 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들. 아니, 자기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생이.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념적 정체성, 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예, 예, 예. 사고를 해야만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학수고대했던 국민들한테 이 소위 말하는 열광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네, 예, 예.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예, 예. 그 세력과 예.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예, 예.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수 우파를 열광시킬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핵심이 지금 그저께. 그 인수위에서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예. 그다음에 약속 국정 과제 실천 과제 이 네 분야를 해가지고 위에서 쭉 이렇게 하이라키식으로 이렇게 뭐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 공개를 초안을 공개를 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예. 거기에 내가 기대를 했거든. 아, 그래도, 거기는 종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할 일을. 그렇죠. 체계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종합적으로 제시를 할 테니, 거기는 어느 정도 안 있겠네 했는데요.
없어요. 그 완전히 정체성 문제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정말 먹을 게 없더만. 뭘 보셨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뭐 100개가 넘어 내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영양가 없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편을 네? 편의점 진열대식이야. 백화점식. 근데 편의점에 진열대인데 진열도 다 해놨는데. 그런데 고를 게 없어. 고를 게 없는. 예. 그 하나 하나가. 예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세계 10위. 그러니까 이제 그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도 없었지만. 예예. 그 명확하게. 명확하게 국정 최고 첫 번째 목표가 적폐청산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적폐청산이 딱 1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근데 탄핵하고 막 그때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그 당시는 막 국민들도 많이 그 세뇌돼 가지고 소화가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걸 처음에는 느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 하니까 시원한 거야. 그 국민들 그냥 뭐 긴 말이 필요 없이 와, 이게 잘한다. 예. 기대를 잔뜩 가졌잖아요. 그때의 지지율이 이제 뭐냐? 84%가 올라왔지. 그럼. 그때 이제 김진표 예, 예. 그 양반이 이제 위원장을 했는데 예, 예, 예. 인수위가 아니라. 예, 예. 근데 거기서 100대 과제를 설정했는데 예, 예, 예. 그 100대 과제가 명확한 거야. 명확해. 이 적폐청산. 그다음에 평화. 평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남북 관계 확실하게 하겠다. 예, 예. 어? 네.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이건 내가 볼 때 목표가 번질 수가 없는 정권인 거지.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국가 정체성 문제가 전혀 없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는 비전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한 딱 한마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것만 들어도 국민들이 아, 윤석열 정부는 저런 기치로 나가는구나. 꼭 우리가 저 행진할 때 말이야, 깃발 쫙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 깃발 같은 게 안 보여. 근데 문재인 정부나 그 전 정부나 다 그게 있었거든. 정말 큰일이네. 그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예. 그 다음에 인수의 구성에 정통, 보수, 자유, 예. 우파가 안 보여.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체불명이, 아니 정체불명이 아니고 그냥 구민주당 출신, 뭐, 막, 어? 그 다음에 탄핵파. 그러니까 김대중 떨거지, 노무현 그러니까. 떨거지, 이명박 떨거지. 이 떨거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잡탕이 되다 보니까. 네. 자,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쉽다. 이게 뭐 다섯 개면 다섯 개. 예, 예, 예. 뭐 네 개면 네 개. 뭐 이게 나와야 되거든, 명확하게. 예, 예, 예. 국정 지표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획력이 그렇게 없나? 여기에 이제 그 이념이 빠지다 보니까. 예, 예, 예. 이념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념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이념이라는 거 가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윤석열 정부의 딱 중심 뼈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허리, 저 척추 같은 역할을 하거든. 거기에서 뭐든 이제 뭐 이게 쭉 노는 건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국정 비전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라는 건데. 그 완전히 추상적인 거거든. 추상계. 하나만한 얘기지, 하나만한. 아,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를 나간다. 방향성. 우리 그냥 깃발이 탁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나붙길 때. 예. 병사들이 그 깃발을 쫙 따라가잖아요. 옛날 뭐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나붙기는 깃발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이 방송에서도 계속 좀 그 창고 충고 비슷하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아 윤석열 뭐 정부가 잘 돼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나라 잘 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모처럼 그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근데 조금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심재동님은.
그건 아마 까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물론 뭐, 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예, 예. 뭐 사람을 함부로 저 판단할 건 아닌데, 우리 일반적인 그, 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답지 그러한 저 근위라는 건 그 저 근위라는 건 자발적 근위가 생겨야 국민들이 그 존중도 받고 또 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데 네. 이분은 완전히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날라리라구나. 아 날라리. 좀 이런 게 방송용으로 괜찮은 이런 표준은 뭐, 아닌가요? 표준하지. 뭐야 이거 안경부터 뭐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걸 또 다른 책에 보면은 또 신선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왜냐면 지금 그 문제가 이분보다 검찰의 선배 기수가 23명이 있대요. 검찰이 군대 못지않게 굉장히 그 수직 상명하복 체계거든. 예. 지휘 체계가. 예. 군대가 저 상관의 명령에 복종 안 하면 그건 저 그 군인 복무 규율 기본 가치를 어기는 걸 보잖아요. 예. 그래, 그냥 저 전시에는 적결 처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체계인데 검찰에서 자기보다 23명이나 검찰가 있는 그 검찰 조직을 법무부가 통제가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검찰 지휘권 이런 거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죠. 예. 나는 날라리라는 표현도 아주 적합한 것 같고 그래. 이 왜 어설픈 그 대학교 시간 강사 있잖아요. 아, 예, 예. 아마추어. 아마추어 시간 강사. 예, 예, 예. 어? 예, 예. 뭔가 이 뭐 알긴 알아. 예. 근데 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그 어설프고 설익은 말이지. 예? 뭐, 뭐 굉장히 실력인 것처럼 떠드는데 알고 보면 뻔하고 말이야. 예?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이 있잖아요. 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시청자분 중에는 뭐 고등고시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예. 이 고시 출신 중에, 그, 이제 고시만 되면은, 영감님 소리 듣는가. 그렇다 하더라고. 예. 그 중간에, 그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자격증 하나 갖고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도 저 검사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검사들 출신도 좀 알아요. 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좀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요. 군대하고 검사하고는요, 네. 뭐, 제가 또 군 예비역 장성이니까, 틀리대요. 군은 굉장히 교육체계가 잘 돼 있거든. 계급별로 교육을 해. 네.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뭐, 제 해군 같은 해군대학, 그 다음에 또 해외군사유학, 국방대학원, 네. 국방, 이거 계급별로 다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 걸맞는, 네. 왜냐면, 소위한테 그 뭐, 애들 대령 뭐, 고급 장교들 할 거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일반 전술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건 미국식 체계죠. 검찰은 그렇게 전혀 없대요. 검사로 임명돼 가지고 네. 이런 검사, 재교육이 없지. 없어요. 검사 떠날 때까지 대우만 받는 거야. 영감이 인간이 처음부터 표인 검사부터 본인이 뭐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에서 검사들을 재충전시키는 뭐 그런 교육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들 그 저 뭐야 처음 임용될 때 검사 사법 시험 할 때 시험 공부한 거 그다음 사법 연수원에서 교육 받은 거 외에는 예. 끝날 때까지 20년 30년 동안에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계속 대우에 익숙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위적으로 그거는 돼 있고 그럼 자기들 하면 그냥 뭐 그 죄를 만들어서라도 뭐 마음만 먹으면은. 저 감옥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지금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숙달된 사람이 지금 저 검사 조직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국가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국가 리더십으로는 저는 저 이거 검사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네. 국가
대통령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국가 통치를 한다는 거는 검사 출신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근데 군 지휘관은 가나야 돼요 그게. 왜? 군은 틀리잖아요. 현장에서 막 전투 지휘도 하고 리더십 계속 계급별로 올라가고 교육도 그래 받아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거 하도록 고민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정됐을 때의 그 현장. 네. 또 과거에 이제 유시민하고 싸울 때에 기자들한테 던졌던 이야기. 또 오늘 아침 이제 그 인사청문회. 네. 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기자들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너무 설익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상당히 비슷한 거야. 뭔가는 막 떠드는데, 떠드는데, 예, 예. 책을 많이 읽었거나 또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받았으면은 그게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윤창균 대표님이 딱 그렇대요. 말씀하신. 네. 그 문장이 돼요. 네. 그래서 문장이. 그건 뭐냐면 늘 그 글로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받았으면은 그게 문장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문장이 되는 과정에 보면은 이제 그 역시 그 독서를 많이 하고 네, 네, 네. 그런 인문학적 트레이닝을 하게 한 사람의 경우는 그 말 자체를 쭉 이렇게 받아 쓰면은 이게 이제 문장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뭐 서울법대 나오고 고등고시를 받고 뭐 특수동 유명한 검사인데 그 말하는 것을 이게 쭉 받아 써 보면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할 때에 TV 자막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 자막을 보면 이게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준석도 그렇거든. 이준석도 뭐 하버드대학 나오고 뭐 일고 나왔는데 과학고인가요? 이 말하는 걸 보면은 예, 예, 예. 어떤 컨셉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니까 막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논리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지. 예, 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예, 예. 이제 소위 말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 네, 예,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그 말하는 것을 받아 쓰면은 그게 바로 그냥 문장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게, 네. 그 책을 많이 보고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학력은 좋은데, 경력은 좋은데, 네. 그냥 뭐,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베이비 토크를.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예, 예. 짤막짤막짤막. 얘기하고, 예, 아니면 예. 거기에 얽매해가지고 말. 근데 한동훈이가 뭐 굉장히 똑똑하고, 뭐, 정무감각이 뛰어나다고 이제, 윤석열 당선이 그래서 법무장관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딱 이준석이더라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 요즘 20대, 30대, 40대에 감각적인 어프로치는 되는 사람들이야. 예? 네? 근데 미국 유학을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뭐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네. 네? 그런데 그게 이 말하는 걸 보면 알거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네. 그래서 연습. 네. 풀 센텐스 받아놓은 걸 봤는데 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응? 그리고 이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거칠어요. 응?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칠 사람이야. 아, 걱정되네. 그런데. 이 말의 품격을 놓고 평가를 해보면, 예, 예. 유시민이가 있어, 유시민이. 음흠. 이건 완전히 바닥이야. 그러니까, 시장 잡배라고, 시정 잡배라고 하잖아요. 그 유시민이가 저는 날라리 딱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 잡배보다는 나, 조금 책은 예, 봤어요. 예, 예.
근데 그보다 나은 게 이제 조국입니다. 조국은 이 문장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문어적이에요. 조국은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조국은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한 사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책도 좀 본 것 같고. 책도 많이 봤고. 예, 예, 예. 맞아요. 예. 저하고 그 생각이 같으시네. 예, 예. 예. 그런데 한동훈은 예. 유시민과 같은 그 날라리, 이준석과 같은 날라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더라 이게. 내가 볼 때 조국이하고 비교할 때는 게임이 안 돼.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아니거든. 조국이 뭐 가족들 때문에 그분도 막 그 뭐 잘 아시다는. 뭐. 자 그러면은 네, 자 봐봐. 비교 안 돼 진짜. 자 조국이가 있고 이제 유시민이가 있고 이제 추미애가 있어요. 법무장관 한번 보자 이거. 추미애는 내가 볼 때 이건 완전히 바닥이야. 정말 책 한 권도 안 본 사람이야. 근데 유시민이하고도 비교가 안 돼. 나와서 하는 얘기를 네, 보면은 천박해. 예, 네, 그냥 뭐 저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이야. 예, 예. 예? 네?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야기 보면 금방 들통나죠. 아, 들통나는. 예. 벌써 이게 김대중 같은 사람은 딱 말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뭘 했어요? 1999년 2000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예, 예. 오찬을 하는데. 아, 김대중. 대통령 그 네 분, 제, 바로 오른쪽에 제가 앉았어요. 어떻게 그, 저,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한 일곱 가지 하시는데, 쟁쟁하네 하는데, 야, 이분이 뭐 죽은 것도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시민이 이준석이 그런 날라리급들이 있거든. 예, 예, 예. 응? 누가 봐도 경력으로는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그런데 딱 이야기 들어보면 날타는 거야. 응? 맞아. 그런데 그 TVN의 그 무슨 뭐 알뜰 신작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 자기가 아는 썰을 푸는 프로가 있었는데 예. 그 유시민이가 딱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 누구 수준이냐면 그 지금은 이제 방송 안 나오는데 설민석이 하셨어요. 설민석이 그 저 역사 강의하는 아 그동안 개박살 난 거 좀 엉터리해가지고 엉터리해가지고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설민석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가를 얼마나 수준이 낮은 나라인가를 우리가. 참, 여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내가 경험한 그 정치인 중에, 예.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 감탄을. 예. 김대중 씨는 내가 볼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검정고시 스타일이야.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독학. 독학 그 잡동사니 수준이야. 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 예. 그걸 막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 예, 예. 노력파. 노력파예요.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필입니다. 아 김종필. 네. 예. 김종필 씨는 정말 수준 높은 지식이네. 아, 그 양반은 좀 품격이 있어요.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이네. 맞아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놀랐다고 그러죠. 놀랬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내가 이제 그 일본 유학 할 때인데, 예. 그 김종필 국무총리가 예. 그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죠. 김대중 정권 때 김종필 국무총리 때 예. 이제 일본에 왔는데 예.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일본말로. 일본말로. 근데 그걸 이제 NHK가 중계를 했어요. 아, 근데 내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완전히 A급.
아주 노숙한 원로 A급들이 쓰는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고품격 언어를. 고품격 언어를. 그런데 그, 저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일본 언어는 게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네. 우리 왜 옛날에 뭐, 한문을 뭐, 2천자 띈 사람, 3천자 띈 사람, 만자 띈 사람, 네. 수준이 있잖아, 레벨이. 네. 일본어가 그렇습니다. 와. 일본어가 뭐, 그 레벨이 있어, 있는데. 와, 그렇겠죠. JP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그, 소위 말하는 개념화를, 개념화. 이 컨셉츄얼라이즈를 하는 거야. 상황을. 그러니까, 김대중은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론을 그냥 갖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자기 얘기처럼. 근데 김종필 JP는 그걸 녹여서 얘기해. 자기야 해가지고. 자기화 해가지고. 그래서 고급 언어로. 고급 언어로. 근데 뭐, YS는 뭐, 그건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근데 YS는 그게 안 되는데, 이 동물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직관이 뛰어난 사람, 직관. 그렇죠. 직관이. 예. 그게 뭐냐면,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데, 예. 어떤 하나 중심 언어 있잖아요. 예. 빅 워드. 예. 그 단어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예. 그 단어에 모든 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 그것도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예. 그걸 뽑아내는 거야. 그렇죠. 네? YS가. 그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상황을. 예. 상황을 하나로. 예. 굉장히 쉬운 언어로 딱 꼬집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세 분을 만나보면. 아, 그게 장. 근데 이제 그 정치인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감탄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사덕 의원. 아, 홍사덕 의원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그분 생전에 하는 거 보면은, 말은 잘 하시더라고요. 홍사덕 의원은, 예. 역시 그, 참 엄청난 독서량이구나. 그 내공이 있어 보여요. 예. 홍사덕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인재. 그리고 매너도 좋잖아요, 그분. 매너. 그렇죠. 아, 뭐,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위티스님 말투와 느리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홍사덕 선배랑 만나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밤에, 이, 이제 어디 뭐 밥집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어요. 예, 예, 예. 근데 이 구라가, 이른바 구라가, 진짜 구라가 뷰티풀입니다. 아는 게 많은데다 그걸 또 분위기에 맞게. 아, 목소리 쫙 깔리면서 이 구라를 부는데. 진중하게. 그거, 이야, 대단했어. 하루아침 그런 게 안 생기거든요. 네. 그것도 그 이제 홍사덕 의원이 옛날에 그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예, 예, 예.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청소년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현수막 하나만 걸어놓고. 밤에 이제 한 7시, 8시, 여름에, 그 아파트에 그 무슨 공원 같은 데 기다리는 거예요. 주막을 하나 해놓고. 요렇게 선수막 하나 해놓고, 자기 지역구에. 아, 그래, 대한 의식을 그렇게. 예,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생, 뭐, 대학생들이 와서, 이 소위 말하는 홍사덕 의원의 그 구라, 이 구라를 듣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한두 명, 한두 명 듣다가, 이게 저음에, 그야말로 고품격 구라인데,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줌마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와라. 수백 명의 아줌마들이 몰려드는 거야. 또, 홍사덕에는 좀 미남행위로 생겼어. 아, 미남했죠.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또 그래, 또. 그래가지고, 홍사덕 그 선배의 그 진짜 고색창연한 그 구라에, 그냥 영혼이, 막 완전히 그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빠져드는 거지. 내가 그런 장면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내가 그거 한다길래 직접 가본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 자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전달력도 있고. 그런 분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아.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 자, 어쨌든 뭐, 그 얘기 이제 그만. 그래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이게 저 한동훈
저 신임 법무장관 지명을 박근혜 대통령 그 예방 바로 다음 날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전날 윤석열 당선인이 달성 사제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거는 이 한동훈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왜냐면 참 면목 없다는 건 완전 사과를 한 거거든. 엄청난 사과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이라든가 저 구속시키고 있는데 직무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 때 그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밑에서 이 그 한동훈이가 내가 알기로는 그 취조를 하고 다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근데 이거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야. 어?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고 뭐 이런 했는데 그래도 나는 법무장관 당신 잡아 연 사람 법무장관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나 그래서 야 이게 난 좀 한마디로 이게 눈을 감고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인사죠. 그리고 또 한동훈 이 저 검사가 네. 73년생이에요. 근데 김건희 당선인 부인이 예. 72년생이야. 한 살 차이야. 근데 김건희 부인은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그 이명수 기자하고 뭐 녹취를 보면 걔 말이야. 뭐 이거 완전히 그러나 이게 내가 머리가 헌팅이에요. 헌팅. 헌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모르겠어요. 좀 불안해요. 그 청와대 얘기 좀 해보죠. 청와대? 예, 간단하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와대에 지금 그걸 놀이동산화 하려고 에버랜드 관계자들 불러다가 인수위에서요? 네, 인수위에서 그 운영 어떻게 너희들이 운영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도 되나? 그 청와대를 역대 대통령들이 네. 대한민국 70년 정말 그 근대사에 현대사에 국가 지휘부 사령탑이 그 청와대인데 그걸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놀아 때우겠다? 거기는 역대 대통령들 좀 기념물이라도 좀 제대로 좀 전시를 체계적으로 하고 어차피 그 개방해서 국민들이 가면은 거기서 경복궁 거쳐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호수를. 거기 가서는 또 새로운 거 옛날에 조선시대 궁도 보고 옛날 역대 그것도 좀 보고 또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한데 청와대 가서는 현대사에 대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 국민들이 좀 뭐 저 감명도 좀 받고 예. 교훈도 좀 새기고 잠깐만요. MK송님이 일부에서는 미국의 권유로 청와대 해킹 우려에 용산행위라는데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이 수박 보수들이 만들어내더라고. 어? 그게 우리 저 그게 이제 MK송님이 이게 막 카톡이니 막 이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이번에 이 보면이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 보수 임내하는 그 수박 보수들 있잖아. 예, 그죠. 어? 예. 저도 저희 그 윤카세 TV를요, 전화가 수천 통이 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청와대 해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청와대가 뭐 완전히 뭐 미국이 뭐, 어? 이 도청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 용산으로 이사가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하여튼 뭐 실소가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세계 그 10대 강국이지만 특히 IT 분야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거 도청 그 뭐 장치 다 설명을 뭐 제한 상 다 못 드리지만은. 아,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거 다 식별해서.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인수위 있지 않습니까? 통일동. 네. 저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국정원에서 가서 사전에 도청 탐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다 하죠. 그건. 그걸 기본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유언비어를 만드는 거야. 이 소위 말하는 보수 나부랭이들이 앉아가지고. 또 그 유튜브를 해요. 어? 아유,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정말 정도로 좀. 그래서 그 참 유튜브 중에서. 예, 예. 보수 유튜브 중에서 아, 정말 잘하고 있는 분을,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그, 미래 한국의, 아, 박주연 기자라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아, 출연 확정됐습니까? 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 미래한국의 박주연 이름 맞죠? 박주연 맞아요. 네, 그 박주연 기자가 상당히 그 정말 정통 우파의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후 4시에 그 미래한국의 박주연 기자를 모셔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까 합니다. 주연 TV라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네. 주연 TV인가 그래요? 아니 박주연 TV 저도 나오고. 그런데 네. 하여튼 정식 명칭 저도 주연 독자입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근데 그 구독자가 현재 한 3, 4천 명 되는 것 같은데 한 4천 명? 근데 그 정말 대한민국의 우파 유튜브들 너무 문제 많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국민을 그야말로 우미나 바보 만드는 거야. 바보. 우미나 맞아. 우미나. 아 그리고 선동. 아 말도 안 우미나 되는 우미나 선동 방송 같아. 제가 저 우파 유튜브 뭐 그 대형 유튜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저도 구독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저 생각이 같은 게 많았는데 요즘 지난 대선을 기하로 대부분 다 그냥 구독 취소해 버렸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그 방송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어? 아, 국민을 그냥 노비로 만드는 거야. 노비로 완전히 이건 바보를 만드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윤석열 뭐 아니 청와대의 도청 장치를 미국이 많이 해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윤석열이 가는데 왜 윤석열을 조집니까 이거야 지금. 아니, 그건 정말 수준이 이야기.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도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지. 잘못되는 거 뻔히 저 보이는데 그걸 무조건 어떻게 지지를 해. 아니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 우파라고 하는 명색이 우파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을 들어가 보면 아 정말 이건 난 뭐 들어가 본 적 별로 없지만 그 제목 자체부터가 무조건 난리났다, 문재인 죽었다, 뭐 아니 문재인이가 너무... 지금 지지율이 47%인데 문재인 폭망했다, 문재인 감옥 간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에요. 아니 선정적인 게 아니라 이진만 하고 있는 거야. 이진만. 그럼 맨날 난리 나면 어떡해. 난리 났다가 주로 많이 나오고 뭐 큰일 났다 뭐 하여튼 아, 좀 그 보기에 좀 그래요. 아니 결과가 나왔잖아요. 0.73%밖에 못 이긴 거야. 어? 근데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요.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 야.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랬거든. 저는 개인 유튜브 저도 하는데 저는 너무 그런 게 좀 속상해가지고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안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 네.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뭐시 큰일 났습니다. 네. 새로운 게 그 국방부 신청사 5층으로 일단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올 10일도 무조건 근무한다면서요. 거기 담 너머에 그 한미연합사 그 사우스포스트에 그 주한 미군 위에 노스포스, 노스포스트에 저 원래 사령부가 있고 사우스포스트에는 저 주거지역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 담 하나 사이로 국방부 신청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네. 거기서 지금 그 측정을 해보니까 발암 물질,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가 검출됐다는 거야. 지하수 이걸. 아 그럴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환경 오염 문제지. 그렇죠. 환경 오염. 미국이 지금까지 예, 써왔던 예. 그걸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바로 담 하나 사이면은 그게 지하수에서 건출됐거든. 아, 그러면. 그럼 밑으로 다 이게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그 국방부 또 그 온전하게 뭐 그렇게 한강까지 간다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공원화하는데 7년 걸린다고 그 책임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즉시 공원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당선인은 약속을. 근데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큰 소리 친 게 이건 어떻게 감당할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그 청와대를 놀이공원 만들고 용산에 들어간 이 불합리한 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지켜봐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인수위 기간이 지금 그 반이 넘어버렸는데 그 3분의 네. 1로 가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 기억에는 용산기지 이전 외에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지 뭐. 인사 뭐 한동훈, 뭐 한덕수, 정호영. 자. 야,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문제가 많더군요. 제2의 조국 뭐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 남았죠? 지금 15일에 10일, 한 25일쯤 남았죠. 25일쯤. 그,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 하다. 딱, 예스냐, 노냐. 저는, 노! 절대 참석하시면 안 돼요. 아.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또 당선인이 직접 달서까지 사저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뭐, 아유,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예의상 상대방 네.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한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뭐 건강이 아직 안 따라가는데, 뭐, 시일 좀 있지만 하여튼 잘 생각해서 가능한 참석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유영아 변호사 얘기는 뭐, 건강이 100이라면 그 중에 70% 정도다. 예. 근데 건강이 회복이 완전히 되셨더라도, 문제가 없다더라도, 그 참석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잘못 메시지에 전달되거든요. 아, 왜? 완전 용서한다는 거죠. 윤석열 신임 대통령을 자기가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만약 간다면. 아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러 갔다 축하라는 의미는. 그렇지. 나는 앞으로 당신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동안 내한테 억울한 이 그 탄핵 구속, 그다음에 재산 압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 압류 이런 걸 그냥 당연하다 인정한다 아. 이 뜻이에요. 그 그리고 명예회복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아. 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미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을 그리 한 것 하신 것은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으로서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네.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예, 예. 더 노력을 해서 네. 가능한 한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네. 해석을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올려놨는데 저는 안 할 가능성에 비중을 더 드는 거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성품상 그 모질게. 예.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모질게, 하실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티스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참석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건강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마셔야 한다, 이게.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농담 삼아. 예.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제가 자기가 아주 그 면모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과를 했으니 내가 해가지고 압류한 재산하고 예. 사죠. 이건 어떤 수를 통해서 제가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명예 회복시켜드리겠다. 이 정도 탁 놓으면 저는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빼앗은 사절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지. 이게 뭐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푸틴인가? 그건 법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으로 어려운데. 뭐 돈 걷어가지고? 뭐, 이미 업질을. 뭐 방금 자기 알아서 해야지 뭐. 업질을 좀 부리고. 네.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해야지, 뭐지. 돈 많잖아요, 지금. 제동님 말이에요. 우리 예, 지금 예. 시청자들 중 분들을 상대로 네. 한번 우리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아, 그러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하는 문제. 네. 자, 참석해도 좋다. 그러면 1번이고, 참석해서는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해도 좋다. 1번. 참석해서는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좀, 여러분들. 아하.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네. 참석해도 좋다. 1번. 참석해서는 안 된다. 2번. 아니 뭐 솔직히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솔직히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2번도 많고. 2번이 상당히 많군요. 그죠? 압도적으로 많고. 압도적으로 많군요. 네. 한 번 이상 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1번도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2번도, 있고. 그런 게 뭐 좀 박근혜 대통령 크게 좀 생각해서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일리가 있죠. 예. 아니면은 참석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우리 심재동님. 오늘 벌써 시간이 네, 예, 1시간 예. 20분이 다 예, 지나갔습니다. 예, 예. 여러분께 약속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 의견을 교환했고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 예. 오늘 방송에 이어서 내일 아침 내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동보 네. 제동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